3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간단하게 아톰이란 게 뭔지, 투표이 뭔지, 그리고 간단한 패턴 매칭. 이세 가지 주제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짤막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죠. 챕터 3에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bsolute Value라고 하는 Directory의 lib의 mass demo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ass demo에서 def Absolute Value 같은 이름의, 그러니까 펑션이 세 개가 있고 아규먼트도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죠? 보통은 펑션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아규먼트 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펑션으로 취급을 하는데 지금은 아규먼트도 같습니다. 다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뒤에 when 해서 이게 있죠. 이 부분. 이걸 이제 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GURD. 가드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 true 혹은 false 두 개만 리턴합니다. or false를 리턴하고, 그리고 the function, 그죠? function is called only when, only if guard return true. guard가 true를 리턴할 때만 function이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when입니다. when이고, when 외에 다른 또 가드도 몇 가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argument가 number잖아요. 이 number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에는 얘가 리턴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0이면 얘가 리턴되고, 얘가 호출되죠? 얘가 호출되고, 다음에 number가 0보다 크면은, 이게 true가 되면은 이게 호출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ioput 해가지고 뭔가 터미널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도록 해보죠. I'm the third. I'm the third. 네, 세 번째란 말이죠. 얘는 output에서 I am second.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I'm the first. 이렇게 넣고 한번 호출해 볼까요? 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요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죠. 간단하게 통째로 복사를 했습니다. 펑션만 복사를 하면 안 돼요. 펑션은 반드시 이 모듈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IX에 넣더라도 통째로 모듈까지 같이 복사를 해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absolute value 할까요? mass demo의 absolute value에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I'm the first 해서 첫 번째 격수됐죠. 그렇죠? number에 마이너스를 붙인 뭔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를 붙인 4가 리턴되는 겁니다. 이게 가드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가드 value mass demo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아톰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톰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펄 벨로시티 플래닛, 이것보다 먼저 얘는 일단 제껴놓고 위에 있는 얘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펄 벨로시티 돼 있고, 펄 벨로시티 돼 있는데 다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LT가 2입니다. 그죠? 이 LT가 2인데, 그러니까 같은 펑션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패턴 매칭, 앞에 있는 여기에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앞에는 else인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앞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문이면은 얘가 호출되고, 그죠? 다음에 miles면은 얘가 호출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그리고 jupiter면은 얘가 호출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iof 해볼까요? iof에서 I am the else. 다음에 얘는 문이죠? 두 개만 해보죠. 두 개만 해서 마찬가지로 통째로 복사를 해서, 통째로 복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좋고, 펄 빌러스티 얼스 디스턴스 드롭에 펄 빌러스티에 얼스의 디스턴스, 이렇게 하는 디스턴스 남겨놓으면 될게 아니죠. 뭐 5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LT, 아규먼트, LT, 첫 번째 아규먼트가 else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숫자 5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else라는 것이 여기 있는 펑션들 probability 하나 둘셋네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에 매칭되어서 실행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I'm the else라고 다음에 여기에 실행된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이 else나 문이나 여기 앞에 콜론이 붙어 있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톰이라고 해요. 아톰.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같은 아톰이 두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can be no two same atoms in one program.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no two same atom이 뭔가 말이 좀 이상합니다. No atom. No atom can be duplicated. 반복될 수 없다. 혹은 repeated 할까요? Repeated.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아톰도 반복되지 않는다. 같은 아톰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There's no the same, no the same atom. 그죠? 뭔가 좀 애매하네.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톰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그냥 이름이에요. Atom is just a name. 이고 이 네임은 네임인데 이 네임이 지칭하는 사물이 있느냐 하니까 사물이 없어요. Without denoting object. 그죠? 사람이라면 사람 이름 있고 또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톰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 자체가 다입니다. 이거 자체가 다예요. 쓰이는 거 어디 쓰이느냐 하면 주로 패턴 매칭. Normally and used and 패턴 매칭. 패턴 매칭이 뭐냐? 이게 패턴 매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출할 때, 펄 빌러스트를 호출할 때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얼스를 주면은 얘가 호출되고, 지구의 중력 가속도, 달의 중력 가속도, 화성의 중력 가속도, 주피터, 목성의 중력 가속도. 그죠? 아, 중력 상수죠. 제가 중력 가속도라 얘기했군요. 중력 상수가 중력 상수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9.8이고, 지구보다 가벼운 달은 1.6이고, 화성은 지구보단 가볍지만은, 달보다는 무겁고,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중력 상수가 25.3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드롭. 아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아톰은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드는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거죠. 가드에서 봤던 것 똑같습니다. 디스턴스가 0보다 크면은 얘가 호출되고, 그죠? 이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이 경우에는 이 경우가 호출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디스턴스가 0보다 작은데 얼스 디스턴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다 놓고 호출을 하기는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봤던 것과 같죠? 다시 드롭의 probability. 드롭이 빠졌네요. 드롭 probability 해서 이번에는 숫자 5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턴스가 0보다 크니까, 크죠? 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얼스잖아요? 얼스니까, 이셋 중에서 얘가 호출되겠죠. 폴빌러스티. 그죠? 됐는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0이다. 그러면은, 지하 50m에서 지상으로 낙하.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에러가 떴어요. No function close matching. 보다시피, No function close matching in drop 쭉쭉 돼 있어요. 그래서 펑션 클로저 이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클로저란 표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니까 요걸 펑션 클로저라고 해요. 펑션 클로저예요. 폴 빌러스티라고 하는 펑션은 세 개의 지금 클로저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클로저 0에서 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저를 말하는 거죠. CLAUSE.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호출한 여기 얼스이면서 마이너스 50.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펑션이 이 셋 중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가드입니다. 언더스코어의 경우는 뭐냐니까 이렇게 플레인 모어라는 것이 있고 디스턴스 그다음에 디스턴스 얼마 플레인 모어의 얼마에서 디스턴스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이걸 호출하라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은 이런 에러 워닝이 떠요. 어떤 워닝이냐니까 드롭 리디파인 한다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드롭을 한번 했었는데 모듈 했었는데 지금 새로 하니까 리디파인 한단 말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variable plane more is unused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plane more라고 하는 variable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려면은 이것을 underscore로 prefix를 해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맞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 보시면은 여기 본문에 body 중에서 plane more가 사용되고 있지가를 않죠. 그런데 plane more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기 왜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버그에 소재가 될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underscore 하면은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돼 버리죠. 그죠? 다시 이걸 긁어볼까요? 긁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리디파인 요거만 있고 좀 전에 봤던 요 워닝은 사라졌죠. 그죠? 사용하지 않는 이 경우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건 앞으로 예제가 많이 나와요. 필요하니까 이런 기능이 있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제를 보시도록 하고 하여튼 이렇게 언더스코어는 무시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 언더스코어만 하나 달랑 있잖아요. 그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시하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만 쓰겠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플을 볼게요. 자, 투플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투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투플은 얘는 이렇게 돼요. 컬리 브라켓 속에 뭐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여기에 엘리먼트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끝없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 자체가 하나의 투플입니다. 그죠? 그래서 펑션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펑션에서 이번에는 이 else와 distance를 curly bracket로 둘러싸여 두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투플입니다. 그죠? 첫 번째 element, 아이템, 뭐 elemen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element가 정식 표현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element, 0번, 1번. 그러면은 얘와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드였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펄 빌로시티는 lt가 2예요. 그죠? 1, 2. 그러니까 아규먼트로서 두 개를 전달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투플로 둘러싸둔 이 경우에는 lt가 하나입니다. 1입니다. 이것 전체가 하나예요. 그죠? 그럼 투플은 언제 쓰느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이승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얘네들을 호출할 때는 else distance 이렇게 볼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또 넣고 됐습니다. 이제는 호출할 때는 drop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투플 형식으로 보시고 그죠? 첫 번째 얘가 호출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패턴 매칭이에요. 얘와 얘가 서로 패턴이 매칭된단 말이에요. 그죠? 패턴 매칭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 지워버리고 지우고 얼스 디스턴스 돼 있고 그다음에 얼스 그다음에 42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40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패턴 매칭이 됩니다. 얘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을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얼스는 얘 얼스와 매칭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42는 디스턴스에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디스턴스를 불러보면 42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만약에 얼스가 아니라 여기에 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 하면은 보다시피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문 얘와 얘는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얼스는 else.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베리에이션 해서 얘에서 리턴되는 값과 왼쪽에 있는 것을 이베리에이션 해서 얘와 리턴되는 값이 서로 같은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그게 이퀄이 하는 역할이에요. 매칭 오퍼레이터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이건 트루가 되는 거죠. 트루니까 else가 나옵니다. 매칭 오퍼레이터. equal은 equal이죠. 매칭 오퍼레이터.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터.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else가 있고 얘는 여기다가 문을 매칭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톰은 이렇게 패턴 매칭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단 말이에요. 얘와 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else는 같으냐? 아니죠. 이것도 매칭이 되지 않죠. 그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 우리 지금. 그 이게 variable인데, else라는 variable. 그죠? 얘도 매칭이 되지 않고, 그럼 이걸 이건 string입니다. string과 같으냐?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죠? else와 같은 것은, string과 같은 것은, 이것 같죠. 두 개. 그죠? 매칭이 되니까 이렇게 파랗게 놓은 겁니다. 자, 그것이고, 다음에, tuple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더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번 tuple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건 private func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상 앞에서는, guard 할때 어떻게 했나요? drop에서, 요렇게, guard 하나, 두 개, 세 개를 두고 있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tuple에서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guard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다 두고 있잖아요? 요렇게 똑같은 가들 요렇게 세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개발자들은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드나 하나만 두고 요게 호출하도록 플레인 모어 디스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디스턴스는 0보다 크다. 이 가드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는 보고 다음에 이번에 플레인 모어 얘는 투플이 아니잖아요. 플레인 모어 투플이 아니죠. 그죠? 앞에 콜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값이든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만약에 plain mode 해서 여기다가 뭐 else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plain mode 그냥 plain mod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콜론을 뗐습니다. 떼고 난 다음에 두면은 이제는 정상적이죠.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다 문을 두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마스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 매칭 이 플레이모어에는 무엇이든지 패턴 매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니까 얘는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 열고 else 하고 50을 하더라도 패턴 매칭이 잘 되죠. 그죠? 플레이모어 속에는 else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문이라도 패턴 매칭이 들어가야 되기 되고 그죠? 다음에 이게 뭐 다른 무엇이든 간에 플레이모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호출되는 값을 받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 호출된 플레이모어를 다시 재차 호출합니다. 페어 빌러스트리를 재차로 이셋 중에 하나 이게 만약에 else인 경우라면 얘가 호출될 것이고 얘가 문인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그죠? 그런데 보시면 이 def 앞에 p가 붙어 있어요. 이 private이란 말이에요. private이란 말은 여기 있는 이 펑션들은 이 모듈 내에 있는 다른 펑션들만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펑션은 얘밖에 없죠. 그죠? 얘는 얘네 셋 중에 어떤 것이든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세 개의 모듈 얘를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얘들 밖에서는 불러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clear 하고 이렇게 돼서 예, for velocity play mode 돼 있는 부분 있죠? 요거 drop 하고 velocity 이렇게 됐죠. 이 플레인 모 자리에는 우리가 얼스를 넣죠. 얼스 디스턴스 이렇게 풀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디스턴스가 잘못됐네. 숫자가 0보다 크게 되니까 99
스펠링이 얼스군요. ERTH입니다. 제대로 됐죠? 44.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얘가 호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먼저 얘가 먼저 호출되죠? 얘가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얘와 매칭, 여기 매칭되는 얘를 찾아서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아요 푸 해서 플레인 모 이트 콜 다음에 이어서 else private function is called 예, 프레임워크 얘는 인터페이스 펑션이라고 부탁드려요. 인터페이스 펑션 is called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해서 리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drop 그리고 이번에는 earth 다음에 5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플레인모 인터페이스 펑션 is called 얘가 호출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earth private 펑션 is called 두 번째 earth private 펑션 is called 얘를 호출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들 요것을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얘가 public이 되고 얘는 private이 되고 이른바 private function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 언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 언익션,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로직 인캡슐레이션, 캡슐레이션. 스펠링도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외부에 밝히지 않고 이것만 밖으로 인터페이스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드롭에서 펄 빌로시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외부로 어떤 형태든 간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금융 모듈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데프 돼 있고 데프 피 프라이빗 펑션이 사용되는 예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